안녕하세요. 드러머 이정훈입니다. 제가 세션을 한 20년 정도를 해왔는데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이 스네어를 소개시켜 드리려고 나왔습니다. 제가 쓰는 악기는 주로 쓰는 악기는 펄사의 마스터웍스 14의 6반 스네어입니다.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스네어에는 깊이도 있고 인치수도 인치별로 다 있는데 음악마다 어울리는 스네어가 있죠. 근데 그걸 다 물리적으로 가지고 다닐 수 없기 때문에 하나를 가지고 다니거든요. 보통 라이브 상에서 가장 드럼에서 중요한 소리를 내는 역할이기도 하고, 저 같은 경우는 이 악기를 주로 쓰고 있습니다. 이유는 정말 풍성해요. 사실 악기 같은 경우에는 스네어는 사실 개인적인 성향이 굉장히 큰 악기이지만 제가 20년 동안 이제 음악을 하고 이런저런 장르의 음악을 하다 보니까 어찌 보면 안 좋게 얘기하면 평범한 건데 그 평범함이 그 세션 드러머한테는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. 왜냐면은 사실 솔로 아티스트가 아닌 이상 세션 드러머에게는 좀 이렇게 음악을 받쳐주는 역할을 많이 하고, 그리고 보통 이제 그 싱어 보컬이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.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많이 튀지도 않고 우리나라 K-POP에 특화되어 있는 그런 평범하면서도 풍성한데도 어떤 튜닝에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장르의 소리를 소화해내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. 그리고 사실 마스터웍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 접해왔고, 물론 다른 브랜드들도 많이 접해봤지만 그 중에서 제 귀를 만족시키고, 그리고 엔지니어와 그리고 가수들과 다른 연주자들에게도 조금 평가를 높게 받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는 주로 마스터웍스 14인치 6반 스네어를 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. 사실 피니쉬 같은 경우는 뭐 종류가 많아요. 예. 이게 예뻐가지고 이걸로 픽을 했는데 피니쉬에 따라서 뭐 소리가 달라지진 않아요. 어쨌든 나무가 중요하기 때문에 보시면은 그냥 나무가 이렇습니다. 그냥 이 정도의 플라이를 쓰고 있고, 정말 예쁘기도 하고 소리도 정말 마음에 쏙 들어요. 정말 그래서 가장 제일 원픽하는 이 스네어를 주로 쓰고 있습니다.